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은 사이드기어인가요? 사이드기어라는 게임이 나와서 신작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그 횡스크롤 형태의 게임인데요. UI 자체는 첫 인상은 타격감도 시원시원하고 많은 분들이 좀 플레이하시기에 좀 쉬워 보입니다. 항상 왼쪽 위쪽 오른쪽이나 왼쪽 위쪽에 이게 가이드가 있죠. 예,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초반에 벌써 2레벨이네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미소녀들과 세상을 지키는 방치형이라고 하네요. 그러게 한번 세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몬스터들이 굉장히 이게 사이버틱한 이 몬스터들인데 굉장히 눈알이 되게 크네요. 그리고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완전히 일직선 횡스크롤이 아니라 앞뒤로 조금 화면의 뒤쪽편 앞쪽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요. 가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레벨업 하기가 있으니까 공격력을 일단 한 10레벨까지 만들어 볼까요? 그럼 분명히 생명력도 분명히 10까지 업해라 할 것 같고요. 치명타도 10까지 업해라 하겠죠. 일단 공격력하고 생명력 그 다음에 틀렸네. 무기 합성하기네요. 그 다음은 무기 합성하기 어떻게 여기 클릭하면 있네요. 무기를 넣어서 강화 합성 무기를 합성할 수 있다. 미션 완료 보상을 획득하세요. 예, 류지수. 이름 참 이쁘네요. 또 보석을 받았고요. 그 다음 무기를 장착해라고 합니다. 무기를 어떻게 장착하는 거죠? 별 두 개짜리니까 얘를 장착. 옵션 강화가 있고 장착은 위쪽에 있네요. 버튼이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 장착 완료했고요. 무기를 강화해라. 무기를 강화해라 했는데 그림 옷으로 나와 있네요. 옷을 주는 게 아니라 무기를 그렸어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5까지 멋지게 강화를 10까지 강화해야 되는구나. 네, 7, 8, 9, 10, 10까지 강화했고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슈트. 옆에 있는 거 보상을 주겠다는 거군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슈트를 장착하면 옆에 있는 뭔가를 주는군요. 500개를 줍니다. 교복이 어디 있을까요? 교복이 수트. 이게 버튼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테이프라든지 버튼 형태로 좀 돼 있어야 처음에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장착을 또 했고요. 완료를 했네요. 자, 수트 장착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외눈박이 요 실제 보면 두 개겠죠? 예, 얘는 친구도 데리고 있네요. 온로드 방위 지점. 단어들이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자, 수트를 또 강화해라고 합니다. 수트를 클릭을 하고 장착된 걸 또 클릭한 다음에 강화를 10단계인가요? 10단계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그 다음 덩치넴은 강화 레벨 5 달성. 지수를 강화해라. 지수도 강화할 수 있나 봅니다. 지수가 레벨업 강화 각성 이렇게 돼 있네요. 강화를 보면은 어떻게 강화한 거지? 그냥 강화하면 되나? 2, 3, 4, 5, 6, 7, 8. 분배는 또 뭘까요? 지수 강화를 했고요. 분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분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화를 하면은 포인트를 주고 그거를 분배하게 돼 있네요. 지수 얼굴이 굉장히 세련되게 이쁘긴 한데요. 조금 얼굴이 말상처럼 조금 긴 게 있습니다. 눈하고 코 사이가 조금 길어 보이긴 한데요.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공격력 27레벨. 지수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스킬을 강화해라고 하네요. 지수의 스킬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잠금 해제 할 수 있나? 잠금 해제 되네요? 이런 것도 되나? 자, 일반 스킬 10초, 0초, 0초가 좋겠죠? 예, 0초, 레벨업 한 번밖에 안 되네? 레벨업 한 번만 해도 되는구나. 네, 그 다음 스테이지 1-5를 클리어를 했는데 벌써, 이것저것 하는 사이에 벌써 클리어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정이 벌써 7레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정 스킬을 소환하기. 계정의 스킬을 소환해라. 장비 소환, 스킬 소환 이렇게 있는데요. 캐릭터는 되게 귀엽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무료 소환, 1회 소환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1200개가 있으니까 5회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5회 소환, 미션 완료. SSR까지 나왔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SSR이 나왔는데 한번 스킬을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오토? 스킬 여기다 장착하나? SSR 장착. 그냥 바로 장착해도 되나 봐요. 네, 장착했고요.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안 열렸네. 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UI가 좀 늘어났네요. 수정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한쪽 눈을 또 다쳤네요. 자, 셀티가 저희 동료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그 캐릭터의 등신 비율이 조금 어색합니다. 예, 이게 몸이 조금 약간 또 통통하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은 큰데 몸이 그에 비해서 너무 말랐어요. 네, 계정 스킬을 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스킬? 아, 이게 계정 스킬인가? 이거를 강화해라고? 이게 계정 스킬인가 보네요. 뭐, 잘 모르시면 일단 다 강화를 좀 해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계정 스킬을 또 장착해라. 일반 스킬하고 계정 스킬하고 틀린가요? 장착. 예, 장착했습니다. 저는 SSR을 얻었으니 당연히 좋은 걸로 장착을 했고요. 9레벨 됐고, 계정 스킬을 사용해라. 이거 오토로 해놨는데? 오,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쿨타임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SSR이니까. 자동 전투 사용. 스킬? 오토. 네, 오토. 오토. 울티메이트. 스킬. 오토. 잘 모르겠네. 이게 뭐 된 건가요? 이게, 네, 일단은. 스킬을 요렇게 그냥 오토로 눌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비 소환하기를 가야 되는데요. 장비 소환하기가 10회. 아, 아깝다. 30회를 소환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돈을 써버려가지고요. 일단 10회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SR. 와, SR 등급이 나왔습니다. SR 등급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자, 그러면은 장비 소환 30회를 해야 되는데, 아유, 이런 바보같이. 10회 한 번 더 하고요. 아, 좀 부족한데요. 어디서 돈을 좀 받을 수 없나? 여기 보면은 1일 보상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는 광고. 설마. 광고. 네, 마구잡이로 보다가 또 광고를 클릭하게 됐네요. 네, 보상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 클릭하면 광고를 봐야 됩니다. 아, 요즘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클릭하다 보면 광고를 좀 실수로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를 교체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얻었으니까 착용해야겠죠. 우와, 레어. 레어 이거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트도 여기 SR 있죠. 와, SR 장착. 밑에 뭐야? 울트라 레어. US 울트라 스페셜 레어인가 봅니다. USR. USA 아닙니다. USR. 네. 요거를 완료를 했고, 장비가 세. 그럼 요 친구도 좀 잠깐만, 얘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 이 친구도 장비를 교체해야 되나? 이 친구도 한번 이 친구 장비를 관리를 들어가나? 자동차에 들어가서 잠깐만, 이게 체력 생명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력도 좀 돈이 많이 모였다. 이것저것 한세 벌써 40만 원이나 모였습니다. 40만 골드. 네, 체력을 좀 일단 찍어주고요. 네, 100까지 만들어보죠. 100. 아, 좋다. 위에도 100까지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쭉쭉 늘어가는 느낌인데요. 잠깐만, 류지수는 100까지 찍었는데 얘는 치명타 확률도 좀 찍고 피해도 찍고. 얘 뭐지? 예, 그쵸. 셀티도 좀 찍어줘야겠네요. 셀티 공격력이 하나도 안 찍혀 있어가지고요. 셀티도 100레벨까지 좀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눌러주면 돼요. 따로 클릭할 필요가 없고요. 생명력도 쭉 올려주고. 이 크리티컬 요거 뭐야, 확률이, 치명타 확률이 0.6%라 좀 올리라 만찬 걸리겠네요. 셀티도 스킬이 있나? 스킬을 이것도 랩업 해줘야겠네요. 셀티도 해주고. 스킬도 소환해라고요. 스킬을 스킬을 10회 소환. 예, 10회 소환. 우와, SR, SSR. 뭐 스킬은 SSR이 잘 나오나 봅니다. 옷하고 틀린데요. 네, 그 다음에 지수 공격력, 그쵸? 생명력,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 오, 한번 올려놨더니 좋네요. 셀티 생명력. 셀티의 생명력 업그레이드? 잠시만요. 와, 이거 뭐 생명력이, 생명력 셀티? 아, 지수 말고 셀티. 셀티의 생명력을 얼마까지 올려야 되지? 100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네요. 네, 100까지. 셀티도 생명력 레벨업 했는데?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셀티의 생명력. 어, 업했잖아요. 아닌가? 강화. 아, 이거 강화해서 올려야 되나? 아, 이거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네, 분배, 생명력도 쭉 올리고, 네, 공격력도 쭉 올리고요. 자, 어? 셀티의 생명력 레벨업 하게? 했는데 왜 안 되죠? 뭐가 잘못됐나? 잠시만요. 셀티의 생명력을 업해라. 생명력을 업했는데 강화. 여기서도 생명력 업했고, 각성. 각성? 각성? 각성. 강화. 생명력 업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시킨 헐. 제가 이 퀘스트 지금 삽질하는 사이에 케프라는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아니 뭐야, 확인. 네. 아 지금 일단 이거부터 깨야 되는데 셀티 생명력 레벨업 하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캐퍼 셀티 생명력. 아니 셀티 생명력 어디서 뭘 업하라는 거예요? 생명력 다 했는데 분배도 다 했는데 뭐지? 스킬도 레벨업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이거 셀티 강화, 각성, 강화, 생명력, 분배. 오 생명력이 30까지나 올렸는데 레벨업에 생명력. 아니 지금 120 올렸는데 아픈 건 싫어요. 그걸 누가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쵸? 이상한데? 아 이거 가이드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생명력, 셀티의 생명력. 셀티가 아닌가? 잠시만요. 셀티가 아니 얘가 오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티가 아니라 혹시 캐퍼 아닐까요? 캐퍼 레벨업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론 도저히 안 되네요. 강화 쪽에서 강화해서 생명력. 자 생명력이라 불린 건 다 올려보겠습니다. 생명력. 뭐 혹시 모르겠다. 지수도 생명력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지수도 생명력 강화해서 생명력 다 올렸어요. 다. 아 그래도 안 깨지네. 아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깹니까? 생명력 했는데 이거 퀘스트 어디 자세하게 나온 거 없나? 퀘스트 셀티의 체력의 레벨을 올려주세요. 체력은 기본입니다. 셀티 생명력 레벨업 하기. 셀티 노잖아. 생명력. 아, 생명력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 한 번만 올리라면서 무슨 500까지는 올렸는. 아휴, 강화. 생명력 또 있어. 아 밑에 있네? 특성 개방?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레벨업 생명력 다 했잖아. 아 이거 안 깨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에이, 이것도 보상 캐릭터 레벨업 보상 받고요. 반복. 예, 1괄밖에 없나? 안타깝게 아직 1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온로드 방위 지점 네, 깨고 있고요. 지금 뭐 잘 사냥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상점, 빛나는 상점. 그래요. 무기 장비 한번 과감하게. 이야, SR도 나왔습니다. SR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SR 관리에 들어가서 강화, 각성, 장비, 스킬, 장비, SR, 무기 SR로 장착, 강화도 쭉, 예, 이교의 강화도, SR도 쭉 강화해 보겠습니다. 엄청 세져라. 자, 엄청 세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위에 거 눌리고, 이거 뭐야, 모두 받기. 여긴 모두 받기가 있습니다. 패스 활성화 11,000원이네요. 스테이지도 있고요. 아 잠깐만 이건 33,000원 합성 패스는? 이거 다 하려면 얼마야? 55,000원 33,000원 99,000원 와 10만원이네요 패스만 10만원 주고 사야 됩니다. 아 게임이 어떨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 뭐야 이 보스 잡았나 내가? 이야기한 동안에 보스 잡은 것 같아요. 오 라페리. 이야 예 잘 부탁한다니까. 오케이 라페리. 야 라페리까지 4마리 붙으니까 완전 짱쎄 보이는데요. 네 오늘 사이드 기어 이렇게 처음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계속 한번 플레이 해보고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2탐 3탐 계속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게임TV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